백혼의 600초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600초 클래식의 진행을 맡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관장 이철우입니다. 작곡가 브람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입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확하게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디엔가 조금은 무겁고 가볍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듯하고 약간은 어두운 듯한 무거움, 인상에서는 친근함보다는 근엄함이 느껴지고 단순한 아름다움보다는 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특별함을 제공해줄 것 같은 이미지, 기타 등등. 사실 이 느낌은 제가 좀 이름 있는 작품이라면 이유도 가리지 않고 마구 듣던 시절에 이 선배 작곡가 브람스에게서 느낀 어설픈 선입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넘어 브람스에게서 자상함과 예민한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미를 느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바흐에게서 느낀 느낌과도 흡사한 묘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그리 길지 않은 첼로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자장가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그에게 자장가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마치 동요 같은 삼박자의 느린 호흡, 그리고 짧은 음절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단순함. 이 작품은 20대 때 저의 브람스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를 준 곡 중 하나입니다. 10대 시절 엘리제를 위하여를 피아노로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베토벤의 음악은 모두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아름다움을 지녔겠다라고 생각했던 선입견이 5번 교향곡 운명을 들으면서 뒤바뀌었던 경우와는 반대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첫인상, 선입견을 바꾸어주는 계기에 감사함을 전하며 이은의 첼로와 박진아의 피아노 연주로 브람스의 자장가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음악과 함께한 600초,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 행복이 넘치시길 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